안녕하세요. 제주 지질공원 해설사 박영석입니다. 제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화산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섬, 그리고 이런 섬에 대표적인 지질 명소가 13군데가 있는데, 우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용머리 삼방산을 설명토록 해설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이곳은 바로 용머리 해안가입니다. 용머리 해안가는 제주도 초기 화산이 폭발하는 과정에 만들어진 건데요. 용머리 하게 되면 손님들께서는 용의 머리 부분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렇게 한번 바닷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약간의 웨이브가 진 모습이 용이 바다로 기어가는 모습을 닮았다 해서 용머리란 이름을 붙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초기 화산은 폭발하기 이전까지, 제주도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바다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용머리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질 때 실질적으로 마그마와 물이 만났을 때는 급냉하면서 쪼개진 것들, 현무암 알갱이와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응해암으로 이루어진 용머리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곳은 삼방산인데, 삼방산의 이름은 산 속에 방 같은 굴이 있다 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주도에서, 그리고 우리 전국에서도 이런 삼방산 같이 만들어진 산체가 보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인지 좀 상상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약간의 종 같은 역할, 안 그러면 돔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용암이 분출해서 흘러내리는 과정이 이렇게 굳어지는 거 보게 되면, 색깔은 다 검은색으로 알고 있지만 삼방산이라든지 서귀포 앞에 보이는 섬들, 범섬이라든지 문섬, 섭섬, 그리고 영실기암이라든지 삼방한라산 돔 같은 그런 역할로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안에 어떤 점성이 높은 규소 성분에 의해 가지고 암석의 색깔이라든지 점성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제주도에 용암이 분출해 가지고 흘러내렸을 때 세 가지로 구분하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검은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은 점성이 낮다 보니까 지하에 용암 동굴이 많이 생성되고 용암 대지가 만들어지는 환경이라고 하게 되면, 남쪽에 서귀포 중문 주상절이라든지 제주시 용두암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점성이 높은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해안가에 보게 되게 되면 뭐가 발달되냐면 주상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안 절벽이 발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게 구멍이 이렇게 숭숭 뚫려진 걸 보이시죠? 저게 뭐냐면 풍화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위도 전체적으로 다 단단한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약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라든지 그 다음에 해안가 주변이 있다 보니까 염분에 의한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가지고 구멍이 만들어진 풍화열 구조의 타포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삼방산 용머리 같은 경우에는 지질 트레일 코스가 3개의 코스를 개발하여 지금 저희들이 이제 손님들을 맞이하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A코스, B코스, C코스가 있는데 오늘은 C코스를 한번 저와 함께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코스 출발 지점은 용머리 주차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용머리 해안을 한 바퀴 돌고, 여기 앞에 보이는 황우치 해안, 소구막, 금모로 해수욕장, 주숨질 해가지고 다시 용머리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되겠습니다.